도대체 무슨 잭들이야? 한 발짝도 못 들어가. 신경 쓰지 마세요. 빨리 드리세요. 짐 다 드리고 식사해요, 아저씨들. 아, 저 방 짐들 다 옮겨주세요. 저 방요? 네. 어디로 옮겨요? 일단 저기 작은 방요. 그리로 짐 다 옮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옮겨놓고 얘기하자. 이봐, 애기 엄마. 여기 우리 딸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인 건 알고 이러지, 지금? 네, 압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는 중이고요. 아니, 물건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윤성희 씨가 누굴 닮아 개념이 없나 했더니 어머니시네요. 뭐야? 저 꽃 같은 나이에 저런 재능까지 있는 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하지만 정확하게 그쪽이랑 그쪽 딸의 현재 처해진 입장과 나아갈 바를 짚어드릴게요. 뭐? 그쪽 따님은 안재서, 그러니까 제 꼴 같지 않은 남편의 첩입니다. 뭐? 첩? 흔히 첩을 부를 때 그러더라고요. 첩년. 이봐요! 어디서 안 부르 야라고 하는 겁니까? 나! 당신들이 야자할 사람 아니거든? 독도가 어느 나라 땅입니까?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야?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지. 그걸 아시는 분이 이게 지금 윤성희 집이란 소리가 나옵니까? 양심이 있으면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생각해봐요, 한번. 이름 딸랑 얹어놓고 자기 집이라고 우기면 답니까? 얘기해봐, 너. 이게 네 집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독도랑 이 집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진짜. 뭐가 달라? 남의 땅 깃발 꽂으면 지 건 줄 알고 우겨대는 거 똑같지? 우아진 씨 집 찾아왔는데요. 몇 동 몇 호에 오셨습니까? 아, 저... 105동 303호네요. 보세요, 이 집 등기. 우리 딸의 이름으로 돼 있는데 저 여자가 다짜고짜 허락 없이 여길 이사 들어오는 거라고요. 최초 등기상 소유주 안재서. 이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이분이랑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 집을 이 여자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준 상태입니다. 대충 어떤 상황인지 판단이 되시죠? 아니, 뭐 우린 출동을 했으니까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데, 사실 명의가 이 여자분이면 엄밀하게 따져서 이제 이 집은 이분 집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강기호입니다. 그 경찰이 봐도 어이없는 사건 사고 발생하면 절 찾아주십시오. 제가 이 집의 실제 소유주인 여기 이 우아진 씨 법률 대리인입니다. 유엔 탑빌리지 105동 303호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분쟁 중인 상황이라는 거죠. 누가 침입자인지. 말하자면 누가 이 집의 실제 소유주인지 법적으로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경찰이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개입할 사안이 아닌 것 같네요. 이 집안일인 것 같으니까 신고를 할 게 아니라 고소를 하세요. 그럼 이만. 아니요. 저 들어가세요. 자, 이거. 아, 뭐 이런 걸. 센스 봐. 제일 좋은 휴지 사오셨네. 짐은 다 옮겼어요? 아직 멀었어요. 사모님, 이 침대 어디 두죠? 아, 그거 저기 안방에 두세요. 안방에 있는 침대는? 제가 같이 옮길게요. 아, 그래 주실래요? 그럼 저기 구석방으로 좀 옮겨놔 주세요. 얼마 주면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얼마면 돼요? 나요, 예술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같이 놀고 먹는 여자랑 클래스가 달라. 시간이 돈이고 작업 공간이 예술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알 턱이 없지. 벌써 그림을 몇 점이나 날려먹었는지 몰라. 내가 버린 이 시간. 저기요, 돈 줄 테니까 나가주세요. 얼마나 줄 수 있는데? 그건 뭐 그 일이랑 의논해 볼게요. 원하는 게 이 집이잖아요? 이 집에 상응하는 위자료 줄 테니까 나가요. 야! 쳐! 너네가 조용히 정리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네가 먼저 시비 걸었다. 그것만 정확하게 해두자. 사람 마음 가뿐하게 만드네. 아씨. 우리 공주님 좋아하는 해시드 브라우니 만드는 중인데. 아빠? 그래 그럼. 아빠랑 맛있는 거 먹어. 사랑해 우리 공주님. 누구세요? 진짜예요? 이 집 본초랑 첩이 같이 산다는 거? 누구세요? 나 부녀회장이에요. 난 총무. 난 감사. 난 이사. 아파트 이미지도 있는데 이건 너무 막장 아닌가? 이 집 얘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다니까? 이를 어쩌죠? 죄송해요. 제가 면목이 없네요. 잠깐 들어오세요. 참고로 전 본처예요. 첩은 지금 외출 중이라.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주민 여러분. 저는 105동 303호 주민입니다. 입주민 여러분께 잠시 사죄 말씀 전하겠습니다. 105동 303호는 현재 첩과 처의 동거로 인해 빈번한 소유 사태가 벌어지는 참담한 주거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고품격 주거 공간 UN 탑 빌리지의 품위를 떨어뜨린 점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조속히 이 풍기를 바로잡고 UN 탑 빌리지의 품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고품격 주거 공간을 무단 점거 중인 첩가의 엽기적 동거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더불어 바른 주거 공간 살리기 서명 운동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이 집에 들어왔겠어요. 딸까지 엄마한테 맡기고. 뭐 그런 년이 다 있어. 그런 건 가만두면 안 되지. 애기 엄마 남편이 제일 나빠. 죄송해요. 회장님, 총무님, 감사님, 이사님.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고품격 이미지 회복해야죠.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만 해. 뭐든 도울게. 바른 주거공간 살리기. 서명운동을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만. 중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선수를 치네 제가. 나 못 살아. 애들 뚝 발려서 못 살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행여라도 내 머리채를 잡거나 했다간 두 사람 뉴스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든 뒷일 생각하고 저질러요. 내 딸 인생, 내 남편이 다 망쳤어! 어머, 그래요? 둘이 사랑한 거 아니었어요? 사랑이란 건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야 하는 거죠. 이런 거 각오 안 하고 유부남 사랑했니? 나 내일 재판 가요. 참석하세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황을 알아야 대비도 할 테니까. 그럼 전 이만.